이 악기로 표현하자면 한 분이 관악기면 한 분은 현악기처럼 돼서 저는 잘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50초 갖고 들어갈 수도 있죠. 대통령 후보가 자꾸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결국은 후보가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추경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옳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가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예. 구성이 됐는데요. 예. 지금도 뭔가 좀 화음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화음을 예. 좀 조율을 하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예. 아,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지 예. 모르겠는데 예. 국민의힘의 화음을 좀 조율을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높낮이,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낮고 높고 요거 좀 조율을 좀 해주세요. 자,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오, 김종인 위원장 또 아무래도 후보를 제일 높이 그렇죠. 가장 높은 가장 높이 가장 먼저 왼쪽으로 두고 네. 자, 역시 사실은 다른 분들은 이 대선기관 중에는 비교적 그 좀 낮은 위치에서 네. 이 그림자가 돼서 그냥 뒤에서 합창단으로 있거나 아니면 백댄서 정도 네. 있는 게 저는 정도.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1년 정도로. 예. 예, 1년 정도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윤석열 네. 후보는 이게 이제 어떤 화음 두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딸림화음으로 네네. 솔시레파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위원장 이게 위아래가 없이 약간 올리시네 또 네. 그 와중에 네. 위아래 오늘 바꿀 수도 있는데 위아래 없이 그냥 솔시레파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의도는 없으시고 네. 화음 네. 화음을 네. 은연 중에 네. 아, 계속 김종인 위원장 사진에 손이 가네요. 네네. 은연 중에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또 특별하게 또 화음을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네. 자, 국민의힘의 화음을 찾아서 첫 번째 화음 뜯어보겠습니다. 음이탈. 지금 당내 화음도 화음인데 화음 맞추기도 전에 지금 음이탈이 났다는 예.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그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는데 이제 김건희 씨가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 선대위가 이 부분 해명하느라 지금 곤욕을 좀 치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뭐 하여간 이제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네. 지금 해명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오늘 뭐 우리 저 수석부대변인이 네. 논평을 냈죠. 네. 설명을 했고 또 관훈토론에서 후보가 또 입장을 냈죠.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그 정도 더 이상 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선 어떤 서류가 어떻게 됐느니 뭐 경력이 어떠느니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재직증명서까지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개인 이력이나 뭐 개인 서류를 뭐 냈다 안 냈다 이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확인하기 좀 더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언제쯤 네.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런 관심이 높은 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겠죠. 네. 그게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이야기 드릴 사안은 아니고 그것도 아주 이거 참 난감한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를 잘못 불러내셨다고. 그러니까 참. 후보의 배우자지만 네. 후보의 배우자로서의 그 권리가 있고 또 이제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높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후보다 네. 하는데 제가 우리 뭐 제 아내에게 네. 언제쯤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혼당하고 아,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예, 자연스럽게 후보랑 후보 배우자가 네. 이제 조율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예, 후보 그 정도로. 배우자의 그 의사가 제일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국민의힘의 화음을 찾아서 두 번째 또 음표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 화음. 아, 저 위원장님이 맞춰야 될 예. 화음이 뭐 여러 예. 분이 계십니다. 예.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선대위에 합류한 이후에 예. 다들 이제 노심초사했던 게 아. 김병준 위원장님과 김종인 위원장의 그 어떤 예. 화음이 잘 맞춰질 수 있을 냉랭해요. 것인가. 냉랭해요. 자, 우선 이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김병준 위원장에게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분입니까? 불편해. 저 인생의 선배고 학문의 선배고 네. 또 정치의 선배고 다 선배 대선배. 존경합니까? 예, 존경합니까? 존경하죠. 어, 존경. 사랑합니까? 아니 뭘또 뭐 사랑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존경하고. 그 왜 이렇게 눈을 안 마주쳐요 두 분이 공개 석상에서? 아니 좀 뭐 당연히 눈 마주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다 하죠. 아, 합니까? 네, 다 하는데. 그런 화면만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화면이 예.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건데. 그래도 네. 사람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게. 그, 뭐, 전체적인 틀은 같다고 하지만, 네. 나오는 메시지 좀 달라서, 이게 네. 두 분이서 지금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의 메시지로 내놓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도 하던데요. 뭐, 저하고 지금 직접 뭐, 이렇게 네. 서로 어긋나고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있습니다. 그거 네. 제가 네. 오늘 진짜 안 그래도 네. 제일 네. 궁금한데, 네. 네. 그 소상공인 손실봉상 관련해가지고, 뭐, 100점 뭐,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봤더니, 네. 네. 김종인 위원장이랑 이준석 대표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건은 여당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함께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와 김병준 위원장님이 예. 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 이건 여당과 협의해서 추경해야 된다. 예.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지금.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네. 무엇은 나눠진 것 같지만 예. 우리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네. 좀 더 지금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과감하게 왜냐하면 오미크론이라는 게 이런 문제가 더 커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조금 넓은 틀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죠. 많이 다른데? 예? 아 그럼 또 이것도 한번 좀 선대위 예. 선대위 부분도 달랐잖아요. 예. 선대위. 선대위도 네, 예, 김종인 위원장은 예. 정책 공약 내에서는 부서가 너무 많다. 메시지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하면서 예. 일종의 입단속에 나서셨고 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에서 꼭 전체가 슬림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조건이 작아야 할 때는 작고 커야 할 때는 커야 한다. 뭔가 좀 서로 두 분이 다른 메시지 같은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저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개 예.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네. 비공개 회의로 들어가서 제가 바로 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김종인 위원장 말씀대로 예. 이것이 지금 그 정책을 이야기하는 데가 너무 많으면은 상당히 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생산은 온갖 데서 다 하고 온갖 데서 제안이 다 들어와도 예. 나가는 창구에 있어서는 정책본부로 일괄해서 나가야 된다. 저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가져올 수 있고 생산은 곳곳에서 가져와더라도 이게 나갈 때는 이쪽 정책과 저쪽 정책이 서로 이 부딪히는지를 봐주는 데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입구는 넓고 출구는 좁아야 된다. 네, 출구는 그래서 그곳은 예. 이 정책 총괄본부로 일어나 해야 된다. 제가 오히려 추가 발언을 해서 네, 네. 그것을 확인해 줬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크고 작은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획 파트가든 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직 파트라든가 이 일반 시민들과 접촉하는 데는 이건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네. 그래서 작을 때는 작아야 되고 클 때는 커야 된다. 네. 뭐 그리고 서로 틀린 말을. 아, 너무 똑같네요. 예, 얘기 듣고 예, 보니까.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제 의견은. 오늘 저를 잘 불러내셨습니다. 예. 이해찬 예. 민주당 상임 고문이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화려한 분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을 향해서 오합지왕이다. 다 왕 노릇 하려고 한다. 이게 뭐냐. 이런 비판을 했던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리가 좀 뒤로 물러서서 후보가 돋보이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 오합지 왕. 예. 예. 다 왕노릇 한다. 예. 예. 저보고 사자성어로 뭐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예. 오, 예. 이 어리석을 웃자. 네. 어리석 웃자. 예. 우자. 어리석은 사람의 우자. 말이다. 우자지연이다. 우자지연이다. 그런데 오자로 가고 싶거든. 네. 오합의 오자를 썼으니까. 네. 그 오만할 때 오자를 써가지고 네. 네. 오자지연이다. 오자지연. 아주 오만한 말하자면 사람의 오만한 사람의 말이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위원장님 큰 재미는 없네요. 그렇죠? 네, 제가 점잖습니다. 네. 네. 마무리로 이분들하고 화음을 잘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중화음, 네. 삼중화음 완전체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후보 중심. 네.
후보 중심의 그 구도가 좀 더 확실해져야겠다. 네.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Stay healthy.